북한과 밀거래를 벌인 국내 선박이 부산 감천항에 억류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국이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유엔 제재 위반 사실을 은밀하게 처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북한과의 밀거래 의혹에 휩싸인 5천 톤급 국내 선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감천항의 한 수리 조선소에 억류돼 있습니다. 뭐 기한이 없습니까? 지금으로 저희는 네. 언제까지다라고 들은 바는 크게 없습니다. 뭐 저반류는 내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문제가 된 선박은 지난해 9월 서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게 불법 석유 제품을 환적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4,300여 톤의 석유 제품을 건네줬는데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입니다. 불법으로 경유를 환적한 명이 순천 지점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선박 운영사는 지난해 싱가포르의 한 회사에 선박을 빌려줬고 이 현지 회사가 북한과 밀거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첩보망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지만 정부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일단 수사에 착수한 뒤 대내외적으로는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였고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 방문도 검토됐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선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부터 대북 제재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박의 대북 밀거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남북경협 신중론 등 대북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